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야구. 1번 문제입니다. 야구. 2번 문제입니다. 반지. 2번 문제입니다. 반지. 3번 문제입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 했나? 계류장이 엉망이던데. 1번. 장화 좀 빌려주세요. 2번. 계류장에 있을 거예요. 3번. 제가 지금 청소할게요. 4번. 안전모를 꼭 써야 해요. 4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 했나? 계류장이 엉망이던데. 1번. 장화 좀 빌려주세요. 2번. 계류장에 있을 거예요. 3번. 제가 지금 청소할게요. 4번. 안전모를 꼭 써야 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12번 문제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일은 논에 농약을 쳐야 해요. 요새 벌레가 많아졌거든요. 12번 문제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일은 논에 농약을 쳐야 해요. 요새 벌레가 많아졌거든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1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2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1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2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1번 네, 아직 못 봤어요. 2번 네, 재미있을 거예요. 3번 네, 아마 계실 거예요. 4번 네,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 14번 문제입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1번 네, 아직 못 봤어요. 2번 네, 재미있을 거예요. 3번 네, 아마 계실 거예요. 4번 네,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3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3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3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3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번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번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번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번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17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번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번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번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번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19번 문제입니다. 벌써 12시예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뭘 먹을까요?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한식집으로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벌써 12시예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뭘 먹을까요?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한식집으로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21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서 그래요.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맑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더워질까요? 네. 장마 후에는 많이 더워요. 21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서 그래요.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맑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더워질까요? 네, 장마 후에는 많이 더워요. 2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생선 한 마리에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두 마리 사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두 마리 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생선 한 마리에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두 마리 사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두 마리 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